나에게 의미가 있는 노래가 있나요? 그냥 전 제가 쓰는 곡들이 그런 것 같아요. 너 너밖에 모르는 거야. 쓰는 노래 어떤 거? 주제 곡 잘 쓴다. 네. 방송만 잘하면 될 것 같아. 네. 이정훈. 가장 힘이 된 노래는 밥 좀 줘요. 아, 그건 힘을 줬지. 밥 좀 줘요. 밥 좀 줘요. 밥 좀 줘요. 밥 좀 주세요. 이래서 음악 하지 않나 싶어요. 윤정신도 해야지, 그럼. 저는 제 인생 첫 작곡? 독집을 해서 첫 타이틀곡이 태어나서 처음 쓴 곡이었어요. 뭐죠? 처음 만날 때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아, 뭐죠? 졸린 눈을 비비면 아니다 아니다. 노래가 졸립다. 졸린 눈을 비비면 곡이 퇴진 너의 편지 읽었어. 아, 좋네요. 졸린 곡이 떼진 너의 편지 읽었어. 그리고 나 13만 장 나갔어요. 13만 장이면은 정말 망한 앨범이죠. 네. 뮤지는 뭐야? 저도 좀 비슷한데 프로듀서 처음 시작해서 등록이 됐던 곡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데 가수 문명진 씨라고 네. 첫 앨범을 가르쳐줘요라는 노래를 제가 가르쳐줘요. 가르쳐줘요. 이제 나에게 가르쳐줘요. 어떻게 해야만 되돌아갈지. 다음 뮤지. 이걸 조용필 씨가 부른다면? 가르쳐줘요. 이제 나에게 가르쳐줘요.